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섞여있든 섞이지 못했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저도 오늘 영화 처음 보고 예전에 좋았던 건 좋았고 개인적으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처음에 너무나 재미있게 시나리오를 읽어서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나리오대로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익숙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보셨을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다음부터 더 잘 됐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일단 악역이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악역이라고 생각은 안 했었었고요. 저는 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었기 때문에 초능력자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싶었고 초능력자의 초인의 그 네, 그냥 초인에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네, 깨지고 다치고 뭐 그건 정말 많이 깨지고 다쳤는데요. 네. 그때마다 그 모니터 앞에 편하게 앉아있는 동원이를 볼 때 굉장히 얄밉고 부럽기도 하고 네, 뭐 그랬었습니다. 네. 사람 조정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오래 살고 싶네요. 유나미는 그렇게 뭐 외모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두 외국인과 그 전체적인 그 조화에서 또 너무 네, 좀 그들한테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뭐 그런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네,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뭐 비주얼적으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촬영을 임했습니다.